와, 설아야, 넌 좋겠다. 이번엔 몇 개나 받을 것 같아? 왜? 얘 좀 많이 받나 봐? 헷! 엄청 많이 받아. 너 한 작년에 12개 정도 받지 않았냐? 아니, 11개. 우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인데 11개 받았어. 와, 레전드다. 라임이 갈래 안 갈래 만큼 좋다, 뿌! 흥! 나도 좀 봤는데! 헷! 너도? 누구한테 봤는데? 우리 아빠가 내가 막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막 사주고 그래서 보석함 이런 것도 받고 그 안에 빼빼로 있고. 아빠가? 그래, 좋겠네. 엥! 자랑하고 싶은데 재미없다, 뿌! 보석함은 부럽다. 아, 맞다. 나 진짜 대박적인 소문 들었다. 헷! 대박적인 사실? 그게 뭔데? 이제 기억났는데, 옆 학교에 잘생김 있지? 걔가 우리 학교 누구한테 줄 거래. 헷! 대박! 누구한테 주는데? 누구한테? 그건 오비키도! 뭐? 와, 진짜 잘생김 걔 비키 좋아하나 보다. 계속 자기가 오비키한테 빼빼로 준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틱톡에도 댓글 달고 그런다, 뿌! 아니야, 너넨 틀렸어. 뭐? 틀렸다고? 뭐? 틀려? 그래, 틀려먹었다고. 뭐가 틀려? 내가 얼마나 정보통인데, 내가 얼마나 정확한데? 힛! 너의 정보는 맞는데 걔 오비키 안 좋아해. 너 근데 비키한테 빼빼로 또 준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틱톡에 댓글도 달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걔 그냥 틱톡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얘한테 됐다는 거임. 뭐라고? 배댓돼서 유명해지고 싶은 걸걸? 내가 볼 땐 그래. 오비키, 널 이용하는 거라고. 뭐든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닌데 소문 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 몰아가고 그러진 말자. 응, 그러고 보니까 인기 있는 영상에만 댓글 단 것 같던데? 난 날 사랑해주고 내 영상 재밌게 봐주는 우리 오키님들만 있으면 돼. 그러네. 다 100만 넘는 영상에만 댓글 달았네. 거봐, 내 말 맞지? 이용하는 거라니까? 사실 잘생기면 그런 거지. 오비키한테 접근해서 유명해진 다음 백설아랑 스텔라한테 가서 양다리 걸치고 그런 시나리오. 야, 소설 쓰지 마라. 재미없다. 재밌는데? 더 해봐. 그래서 쟤네 둘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딱 걸린 거지. 아, 깜짝이야. 쟤 왜 저래? 귀여워, 캐캐캐. 알바에서 번 돈 6,000원으로 설아 누나 선물 샀다, 캐캐캐. 어때, 귀엽지, 캐캐캐? 설아 누나가 예전에 짱아 너무 귀엽다고 했는데 짱아로 선물해주면 너무 좋겠지? 깨깨깨. 좋아할 거야, 100% 짱구와 짱아. 아, 배 아프다. 설아 누나 만나기 전에 화장실 갔다 가야지. 깨깨깨. 뿡뿡뿡뿡뿡. 뭐야? 설마 누나? 설마 오비키 누나가 내 걸 먹어? 이런 말인가? 깨깨깨. 설아, 누나. 리오나, 왜? 누나, 오늘 무슨 날이게? 오늘? 내일은 빼빼로 돼 있고 오늘은 무슨 날일까? 누나, 오늘은 빼빼로 데이 전날이야. 캐캐캐. 아, 그렇구나. 누나, 이거 캐캐캐. 우와, 이게 뭐야? 빼빼로. 이건 짱아 말랑이? 누나가 짱아 좋아하잖아. 풍선껌 부는 거 너무 귀엽다. 우와, 고마워, 리오나. 그리고 이거는 이 안에 짱구 스티커 들어있어. 짱구 스티커? 우와. 오. 진짜네. 귀여워. 휴대폰 에 붙이면 예쁘겠다. 응, 누나. 고마워, 리오나. 말하지, 누나도 뭐 갖고 올걸. 아니야, 누나, 나는 주는 게 좋아.
누나가 행복하면 좋아. 네, 내가 빼빼로 줄게. 응, 고마워. 어, 왜? 불렀어? 이거 너 주려고. 이건 뭐야? 빼빼로? 와, 고마워. 응, 희유. 어제는 왜 고정댓 안 줬어? 어디? 틱톡? 되게 비싸게 구네. 내가 지 좋아서 댓글 단 줄 아나. 어? 남반장? 어? 잘생김? 야, 너 요즘 소식 많이 듣는다? 오비키한테 뭐 빼빼로 주기로 했다며? 뭐, 크크크 내가 걔 좋아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준나 보네, 크크. 뭐? 그냥 틱톡 팔로워 키우려고 친한 척 하는 거지, 크크크. 뭐라고? 자식이. 으억.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야, 오바키. 왜, 남벤장. 왜, 넌 좀 받았냐? 응, 뭐 그럭저럭 받았지. 좀 받았나 보네. 어디, 그 학원에서 그 민진 가게? 에이, 없어, 받은 거. 자, 빼빼로. 고마워. 진짜 의리 있다. 의리 있지?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뭐? 자. 어, 뭐야? 보석함? 진짜 예쁘다. 마음에 드냐? 어, 야야야, 너도 받아라. 뭘? 야, 왜? 잘생김 그 자식 애가 별로 안 좋으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너랑 친구 아니었어? 난 그런 친구 둔 적 없다. 둘이 싸웠어? 아무튼 상대하지 말라고. 응, 알겠어. 어, 근데 이거 뭐야? 보석함 안에 뭐가 들어있네? 응, 암호 편지. 암호 편지? 그게 뭐야? 그 안에 암호가 있다고. 풀어봐라. 그래. 오, 뭐야, 암호? 뭐라고 써 있는 거지? 풀어볼까? 뭐라고 써 있는지? 바부, 동깨똥, 방구뿡, 메롱? 야, 남매장!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네가 그렇지. 어우, 가버렸네. 어우, 진짜.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아! 설아, 누나. 대박! 뭐가 뿌스? 아니, 이건 리온이가 설아한테 빼빼로 주는 거 아니야! 예쁜! 야야야, 근데. 왜? 뭔데? 그. 아니다. 뭐야? 왜 말을 하려다 말아? 이건 비밀이라고 말하면 안 된대. 궁금하게 해놓고 너 빨리 말 못해? 어? 빨리 말하라고. 아, 알겠어. 뭐냐면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진짜? 속닥속닥속닥속닥. 뭐라고?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세상에, 리온이가 너한테 빼빼로 주면서 고백할 거래.